알테오젠이시고요. 예, 자, 27만 원에 30%요. 17만 원에 30%. 20%이십니다. 27만 원. 아, 27만 원이요? 알겠습니다. 30%. 자, 궁금하신 종목명 알테오젠이시고 매수가가 27만 원, 그리고 비중 30%이십니다. 자,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민사항 많으셔서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이 알테오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기배 파트너님. 네네. 네, 자, 시청자님 지금 알테오젠 너무 궁금하시대요. 네네. 네, 성기배 파트너님께 연결해드릴게요. 이,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님. 네, 안녕하셨습니까. 두 분 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? 예, 목소리가 화면이 많아서 일단 다시 들었습니다. 아, 종목을 뭐. 네네. 아,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시간에 전화를 엮는다고 엮는데, 그 LG전자를 넣었다가 얼른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바꿨습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계속 코딩할까요? 네, 알테오젠. 일단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게 맞죠, 그죠? 어, 28만 원 선에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나름 더 추가하고 이래서 가격을 낮춰놨어요. 네네. 어,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. 사실 저희들 그 시장을 매일 보고 또 단기 매매가 가능한 사람들은 항상 관심주에 놓고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다만 이게 손절이 잘 안 되거나 좀 팔기가 어려운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예. 네,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. 이 종목을 잘 보시면은 지금은 모든 분들이 알테오젠이 27,000원, 28,000원이 이제 이 가격대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은 얼마 전만 해도 가격대가 뭐 한 17,000원대였고 그전에는 보면은 7만 원대였고 그래서 지금 뭐 저점에서부터 오른 걸 따지면은 5만 원대부터 지금 뭐 한 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, 그죠? 그만큼 올라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갖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할 시점은 차트나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. 그동안 시장 주도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나 뭐 아무것도 탓할 게 없는데 다만 내가 샀는 시점이 한 2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뭐 20%씩 툭 밀리고 또 한 10% 툭 더 밀리고 해서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잘 나오거든요. 그런 게 무섭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비중이 만 10% 이하 좀 모아가는 과정이라면은 뭐 조금씩 조금 더 들고 있고 조정 시에는 한 번 더 사봐도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점 상황인 상황이고 그리고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아래에 이렇게 올라오는 요 선들이 보이시죠, 여기에. 지금 노란 선에서 이렇게 마지막 선이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22평선인데 요걸 깨면은 다음 선은 한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. 21만 원대까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27만 원에서 21만 원 같으면 많이 빠지는 거잖아, 그죠?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전저점 때 지지 가격 때 25만 원을 깨면은 비중을 좀 반 이상 축소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. 현재로서는 비중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. 이 상태의 종목이 만약에 뭐 다음 주에 그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5만 원 안 깨고 펄쩍 뛰어가지고 한번 상승을 해주면은 그때는 또 이익 실현을 조금 해두시고 그렇게 이 종목은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지 길게 보다 보면은 뭐 항상 신고가 종목들은 사실은 신고가라는 게 최고점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우리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나서 다 좋다 하는데도 시세가
이제 매수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참 빠지잖아요. 6개월, 1년씩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종목들도 네. 저희들이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다만 네.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하고 비중을 볼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종목이다. 네. 그렇게 한번 대응해 네.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제가 손절은 잘 못하잖아요. 그 손절이 잘 안 되죠.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좀 많이 줄일게요. 네, 네, 두 분 건강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25만 원을 이탈하면요 비중을 반 이상 축소하고 그 이후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시청자님도 한 주 동안 지내시다가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다음 주에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